안녕, 친구들. 자, 이번 시간은 바지를 가져왔어요. 바지를 보니까 청바지죠? 청바지,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로 가져왔는데요. 약간 이렇게 흰색 물바램이 있죠? 이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한번 접어 볼까요? 청바지를 한번 접어 보기로 해요. 종이는 15cm, 6cm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길이를 맞춰서 좀더 크게 하면 되겠죠? 반으로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쉬고 이렇게 한번 접고요. 여기서 한번 접으세요. 가운데 선을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요. 여기도 가운데 선을 맞춰서 딱 붙이지 말고 약간의 공간을 두고 접어도 좋아요. 빼고 이쪽으로 가운데 선에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어주고요. 다시 펴서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쪽으로 올려서 손톱 눌러주세요. 또 반대쪽으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대로 눌러주세요. 됐죠? 또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리고요. 눌러주고요. 반대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됐죠? 그냥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이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 세모로 이렇게 올라간 선 있죠? 선 끝에서 끝이 오면서 이 선이 이쪽 선으로 맞아야 돼요. 선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봐봐요. 이 가운데 선 있죠? 가운데 선이 이렇게 옵니다. 직각. 그리고 이건 뒤로 당기고 뒤로 당기면 이렇게 삼각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펴주면서 이 직각된 부분이 이 선에 맞춰야 돼요. 각된 부분이 위에 선에 맞추죠. 이렇게 반듯하게 돼요. 그죠? 여기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한번 더 접어볼까요? 그래야지 이 직각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하고 맞는 거예요. 자, 이 직각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갔죠? 반듯하게. 뒷선은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넘겨주고요. 뒤로 넘기면 이 모양이 되잖아요.
이 선 있죠? 이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데 뒷모양도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바닥 부분이 이렇게 흘러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지금 넣어볼게요. 여기 흰 부분 있죠? 흰 부분. 흰 부분을 좀 올리고, 여기다 하는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내려주면 고정돼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분을 바지가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을 밑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우리 진이 말하자면 빈티지 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 가지고 자기가 모양을 내고 싶은 것 무릎 부분에다가 흰 것을 이렇게 좀 자국을 내고 싶다. 무릎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빈티지로 청바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구겨지는 부분이죠. 구겨지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이 모양을 냈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좋게 모양을 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티지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완성. 그냥 이렇게 아무 모양도 안 내는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친구들도 한번 청바지 만들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종이접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